시동을 이제 걸었으니까 이제 신호를 해야 돼요. 이제 와 들어와 봐. 이거 어리네.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빗장 대문을 이제 걸었어요. 근데 이제 열어야지. 열어야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발차기가 있는데요. 저 링질러 차기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발차기예요. 링질러 차기. 그대 쭉 입니다. 그다음에 발따기, 손따기가 있어요. 이제 발따기가 있거든요. 발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춤 동작하고 비슷한 걸 할 텐데 한번 잘 봐주세요. 자, 거리 제거, 돌리고, 그다음에 이 칼재기라는 게 있어요. 엿장사 가위 재듯이 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크, 비슷한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팔과 다리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동작을 할 거예요. 이크. 자, 띵다리라는 그런 또 동작도 있어요. 잡아당기고. 이제 너무 이제 힘들게 하면 노래를 못 하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바로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저요. 수유동에서 왔어요. 수유동이요? 네. 수유동이면 어디? 서울 강남인가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예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네. 아, 네. 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노래 한 곡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무슨 노래를 준비를 하셨나요? 태평가 조금이면 뭐 어떻게 얼마큼? 한 두 소절이요? 두 소절이 아니라 두 절. 네, 두 절이요, 두 절. 네, 두 절. 태평가만 두 절? 네. 태평가만 두 네. 절. 네. 아,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이경애입니다. 이경애님. 네네. 그러면 강북구 수유동에서 오신 이경애님의 태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청사초롱의 불발켜 온다. 공수거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